성령 수양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먼저 은혜의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죠. 사람이 된 신의 이야기 믿겨지지 않는 도화 같은 그 이야기 너무 간단한 것 같았죠. 아무런 조건도 없이 거저 주신 생명 죄사함에 기쁜 소식 머리로는 인정했지만 삶으론 부인했었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성령 수양에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찬양팀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예배 사역팀이 창단되었습니다. 예배 사역팀의 첫 헌신 예배가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총성교회에서 돈가스를 오늘부터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팩에 단돈 10,000원! 한정 수량만 판매되오니 서두르세요. 대회 안내입니다. 10월 26일 오후 1시 30분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마음으로 하나 되는 주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40일 기도회 안내입니다. 10월 27일 저녁부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주제로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주양이 됩시다. 랄랄라 랄라라랄랄라 10월 19일 오전 11시에 옛고마을 랄랄라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3층 소예배실에 모여서 함께 출발합니다. 출발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박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점심을 대접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꽃꽂이 안내입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박주원 어린이의 돌 감사와 김보라 최란 청년의 생일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 부르게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믿음으로